안녕하세요, 정세미나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열일하고 있는 HDC의 모습을 주민합니다. 제가 온 곳은 탁 트인 바다만 봐도 힐링이 되는 부산인데요. 오늘 이곳에 주민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텔 문화를 선도하는 호텔 HDC입니다. 호텔 HDC는 2005년 이후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 및 콘도 운영을 통해 전문 호스피탈리티 개발 및 운영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져왔는데요. 강남 코엑스 인근에 자리한 파크 하얏트 서울, 대표적인 관광 명소 해운대 파크 하얏트 부산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빠른 성장세로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호텔 HDC는 세계적인 디자인은 물론 국내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들의 호평을 받아온 것은 물론이고요. 각종 해외 유명 잡지의 호텔 평가에서도 당당하게 1위에 선정되며 시설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부산 팬미팅 때 방탄소년단이 파크 하얏트 부산을 숙소로 선택하고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개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부산에 가면 꼭 머무르고 싶은 파크 하얏트 부산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민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멋진 바다와 광안대교 전경을 자랑하는 파크 하얏트 부산.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었는데요. 디저트 마니아들에게 더 인기가 있다는 라운지를 찾았습니다. 시즌마다 이색 디저트 메뉴를 프로모션으로 진행하고 있어 SNS 성지로 핫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테마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태어나서 본 가장 아름다운 빙수입니다. 여름 시즌에 맞게 여름철 과일의 왕 수박과 해운대 분위기를 담은 오션이 테마라고 합니다. 수박 빙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오션 빙수는 시원하고 상큼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 저 이 위에 솜사탕이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엽게 수박도 박혀있어요. 수박향이 납니다. 와, 대박. 진짜 맛있어요. 이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오션 빙수를 먹어볼게요. 여기 올라가 있는 이 얼음이 우와, 보석같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하다. 오, 진짜 상큼한데요? 더위에 지칠 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6월부터 파크 하얏트 부산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이탈리안 셰프가 이끄는 리빙룸을 오픈하면서 이탈리아 본토의 맛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Good evening. Hi. I brought you our signature steak from Italy. Oh. Enjoy it.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임명된 이탈리아 출신의 다비데 카델리니 셰프는 현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과 국내외 호텔에서 경력을 쌓으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셰프입니다. 짜잔! 본토 그대로 재현한 이탈리아 정통 가정식입니다. 에피타이저니까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오! 치즈가 고소한데 이 토마토가 상큼해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 랍스터 꼬리 보세요. 이 귀한 랍스터가 들어있다니. 와, 대박. 랍스터 꼬리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오! 굽기가 예술이에요, 예술. 와, 그냥 썰려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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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뷰를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니, 고기가 진짜 예술이네요. 와. 오늘 이 신선한 메뉴들 중에서 제 원픽은 스테이크입니다. 고기가 입에 넣자마자 정말 살살 녹는다는 느낌? 살살 녹아요. 이국적인 요트 선착장을 배경으로 먹으니까 마치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파크 하얏트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리빙룸바에서 스페셜한 주류와 함께 감미로운 라이브 재즈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크 하얏트 부산 정말 좋네요. 최고의 뷰와 라이브 음악까지.
저는 지금 힐링 중입니다. 고객님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리빙룸을 프렌치에서 이탈리안으로 재단장한 것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직까지 해외여행 나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더 많은 고객님들께서 파카이트 부산을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 이색적인 음식과 좀 이국적인 오션뷰를 즐기면서 조금 위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또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기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여유로운 휴식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크 하얏트 서울인데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준비하는 현장을 줌인 해봤습니다.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며 이상적인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이색 빙수 등장! 보이시나요? 구름처럼 뿜어져 나오는 연기! 올해의 특별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보타닉 망고 빙수! 새싹 보리로 만든 빙수 얼음에 제주산 쫀득한 망고와 푸릇푸릇한 밀싹을 올려 빙수 재료에도 건강을 생각했습니다. 고객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트렌드에 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파크 하얏트 서울의 메인 레스토랑인 코너스톤. 이번에 파격적인 인사를 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젊은 한국인 요리사인 백영민 셰프를 총주방장으로 발탁하고 호텔 주방을 모두 맡겼습니다. 저는 내국인 셰프의 강점을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파카이트 서울이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윤리적인 식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닌 환경을 생각한 식재료, 동물복지, ASC 인증을 받은 식재료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의 컨셉은 보타닉 가든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라운지에서는 비건 세이브리 그리고 글루텐 프리 스위트 아이템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너스톤에서도 보타닉 가든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메뉴들로 준비하였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 하얏트 서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이곳은 오직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이닐 뮤직바 더 팀버하우스인데요. 이곳에 들어서면 모던하면서도 감각적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2,000장 이상의 바이닐 레코드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고객 감동 서비스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해피아워.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7가지 음료와 7개의 이자카야 메뉴를 각각 파격적인 가격인 7,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세븐 프로모션입니다. 음식과 술, 그리고 음악이 공존하는 힐링 맛집,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서비스를 뛰어넘어 고객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기억을 제공한다는 서비스 철학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 호텔 HDC. 지속적으로 신규 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국내 호스피탈리티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HDC는 고객과 세상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남다른 생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